월요일날 아침에 올라갑니다. 네. 아니, 우리 때 그거 좀 가신 거 좀 제이프겠죠. 여기 앞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들어오세요. 우리 팀 또 또. 다 들어왔어요. 일로 일로. 이쪽으로 오세요. 그 중에 이제 원래는 뭐 세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좋은 학교가 홍콩대학교였어요. 아시죠? 예, 홍콩대학교였는데 저번 달, 요번 달에 아시아 대학 1위에 홍콩대학이 2위로 밀리고 1위가 과기대로 올라갔어요. 예, 과기대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포스텍이 11인가까지 올라갔어요. 예, 우리나라가 예, 상당히 눈부신 발전이었어요. 예, 그리고 홍콩대학교가 2위로 내려가고 서울대가 6위. 예, 그러니까 서울대보다도 과기대하고 홍콩대, 중문대 이런 게 조금 더 수준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만만찮게 좋은 학교인데 이번에 순위에 뭐 때문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시내 한복판에 대학이 이렇게 딱 우두커니 아니 뭐라 그러지 떡하니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 모퉁이를 딱 돌아가면 거기가 정문이에요. 중심가에 있네요. 네, 아주 중심가이면서 여기가 이제 지금 딱 홍콩에는 동서남북 학교가 다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메인이고 그런데도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뭐 먹고 사나 그런 걱정도 하잖아요. 네, 안에 캔틴이 있어요. 캔틴에서 이제 다 해결하지. 그게 왜 이런 문화가 되냐면 홍콩에 있는 대학생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대학생처럼 그렇게 즐기기에는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 대학생들이. 왜냐면은 이 대학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고 네,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걸 따라가기에는 정말로 공부하는 게 빡빡하고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즐기는 문화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구룡반도가 끝이에요. 그 바다 수심이 63m예요. 수심 되게 깊다고 보시면 돼요. 63m에다가 다리를 놓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그쵸? 네, 되게 힘들고 그리고 그 바다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배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다리를 놓기에는 수심이 깊고 배 저기 운행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리를 안 놓고 뭐를 놓냐 하게 되면 여기가 구룡반도 끝, 여기가 홍콩섬 끝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터널을 넣는 거예요. 어디로? 바닷속으로.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바닷속 터널을 지나가기 위해서 톨게이트 비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늘이 보이면은 땅이고 하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바닷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 눈으로 바다를 못 보니까 예, 어두우면 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톨게이트 비는 이게 원래는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하다가 70년대 말부터 이제 일반 주식으로 돌리면서 지금 개인 소유예요. 네. 돈을 받고 이렇게 방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홍콩에는 요게 1972년도에 만들어진 터널이 최초지만 이거 외에 여섯 개가 더 있어요. 그때마다 모든 방수 부분은 정관용이라는 그 사람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널 공사에 고문은 무조건 우일개발이라는 정석이 생길 정도로 이 공사는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되는 저기 터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나오면서도 그렇게 낡았다는 느낌 별로 안 들 거예요. 자, 왼쪽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막 아까 구룡반도 끄트머리 있었거든요. 지금 건너왔고 지금 이 도착한 곳은 바로 홍콩섬이에요. 우리는 홍콩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 14~15억 정도 인구가 홍콩섬을 얘기할 때는 홍콩성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대단한 땅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예. 멀리서 봤을 때 그냥 높은 빌딩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가 도쿄 다음으로 도쿄와 맞먹는 예, 금융가가 시작이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바로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각 세계의 193개국의 은행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쪽 바다를 향하고 있는 그 빌딩이 홍콩 구룡반도하고 마주하고 있고 그거를 등지고 저희들이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을 자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지금 양쪽으로 보이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영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홍콩을 들어와갖고 개발하기 시작한 동네가 여기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오래된 거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낡았는데 이거 벽에 크랙 깐 거 있잖아요. 금 깐 거. 그런 거는 전혀 안